기업 클라우드 서비스의 리더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마존이 초창기 전자상거래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아마존은 지금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추천을 굉장히 매출 증대에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가장 큰 쇼핑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게 책방으로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서점, 그렇죠. 책을 파는 회사였죠. 그래서 네. 1995년도에 창업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아마존.com이라는 서비스가 한 24년 됐구나 이제. 그렇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근데 그 AI에서 가장 큰 화두가 보면 이제 그 추천, 추천 뭐 퍼스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천인데 아마존은 95년도에 창업해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그 AI 기반은 아니지만 추천이란 맞춤 추천이라는 것을 일찍 했죠. 그렇죠. 그 아마존.com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상품을 구매를 하면은 상품 추천 기능. 네. 뭐 리뷰를 남겼을 때 그 리뷰를 이제 보고 새로운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처음에 그 온라인 책방 서점에 그 매출을 성장하는데 큰 동기가 됐고요. 네네. 예전에 이제 99년도,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죠. 네네. 20년 전에 아마존 매출의 35%가 그 추천 기능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마존 초창기부터 이런 추천 기능, 개인화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추천하고 그것들이 구성이 돼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AI 이런 시대가 아닌 때도 벌써 20년 전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DNA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 내부에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쇼핑몰이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네네. 그걸 분석해서 예측하고 사업에 접목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 내에 일종의 DNA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게 언제 생겨난 겁니까? 네, AWS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럼 그게 그 AWS의 이제 뭔가 AI가 AI 서비스가 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되게 AWS가 2006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할 때는 주로 이제 컴퓨팅이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그런 네트워킹 뭐 이런 IaaS 기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만들고 필요하면 데이터 분석, 모바일 앱 서비스, 관리 서비스 이런 걸 이제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서비스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가 계속적으로 뭔가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쯤에 저희가 그 아마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2014년? 알파고 나오기 2년 전이네? 뭐 딥러닝이 막 활성화되기도 이전이죠 사실. 그렇네요. 그때 그 아마존 머신러닝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오픈됐어요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서비스는 저희가 아마존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이제 고객이 데이터를 넣으면 그걸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그 세이지메이커, 세이지메이커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원조.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